디젤 엔진을 이용하는 그 건설 장비들은 대부분 요소수를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레미콘이라든지 레미콘을 시공을 하는 뭐 펌프카라든지 그리고 덤프트럭 등등에 많이 요소수가 필요한데요. 지금 요소수 가격이 워낙 10배 이상 폭등을 해서 건설기계 장비를 사용하시는 노동자들이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큽니다. 다행히도 뭐 웃돈을 주고서라도 요소수를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구하기가 힘들어서 주유소를 전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심지어는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서 운행이 중지된 덤프트럭이라든지 레미콘 차량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. 일단은 수입에 거의 뭐 100% 수입이고 그 수입의 루트도 중국에만 거의 99% 의존하고 있어서 사실 이게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.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이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예견이 가능했을 문제였을 텐데 좀 다각도로 수입이라든지 뭐 공급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시급하게 중국 외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수입할 수 있는 뭐 루트를 마련하는 게 뭐 필요할 것 같고요.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테니까 시급하게는 SCR이라고 하는 저감 장치를 한시적으로 풀어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소수가 그 투입되지 않고도 장비를 운행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.